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를 취해서 축복해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했는데 좀 기름 부으심이 당신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당신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서로를 바라보시고 그 기름은 다 내 겁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절 한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절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그러한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이 거룩한 성전을 구별하여 나에게 바쳤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이 성전을 향하여 있을 것이며 너희들이 이 성전 가운데 나와 나에게 간구하고 나에게 예배한다면 내가 그 너희들의 간구를 들을 것이며 너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한 4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리고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앞에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된다면 그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모든 말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어떠한 축복이 임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너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축복들이 너에 대해도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 이후에도 그 왕국이 건실하게 서며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한 내가 약속한 그 축복들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보장해 줄 것이다 라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떠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따를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에 이 성전에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 만일 너희가 내 법도와 내 명령과 나와 동행하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그러한 마음 너희의 그러한 마음과 너희 백성들이 나를 사모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이 성전 가운데서 너희가 나에게 올려준 그 영광들을 내가 취할 것이며 내가 영원토록 너희들을 기억할 것이며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한 그 모든 축복들에 대한 약속과 언약들을 없이 하게 할 것이다 라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9장이지만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드디어 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재앙이 솔로몬과 그 왕국과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참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 많은 영화와 영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이라는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그 명령과 법도에서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정말 처참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저주가 솔로몬과 그 가계와 그 왕국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한 것일까? 그 대답은 뻔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앞에서 바로 행하면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 하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가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이라는 그 말을 그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저주의 말씀들이 그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언약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언약을 받은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축복들을 받은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라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범죄로 인하여 처음 남자와 여자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악한 원수막에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라 하금 다시금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그 사탄으로부터 빼앗겼던 그 권세를 다시 취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권세를 받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권세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축복은 누렸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데스티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는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시는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없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다시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그 길에서 돌이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그 율례를 지키며 기억하며 인지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왜 아닐까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또 초자연적인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그 명령들을, 그 말씀들을 솔로몬이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부귀와 명예와 존귀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장 후에는 그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솔로몬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부르심을 그가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선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 전사로서의 그 목적을 그는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처참한 우상숭배라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부여잡고 주님, 내가 주님과만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항상 아주 처절한 약점이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억하며 항상 거룩함을 생각하며 정결함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 그러면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쁩니다.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우리는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풀고 이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깐, 아주 잠깐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잠깐, 잠시라도 망각을 하게 된다면 그 틈새를 통해서 과연 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어둠의 영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는 No problem. 근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망각하는 그 순간에 원수마귀는 우리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들 마음대로 그들의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휘젓고 돌아다니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난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살펴보게 되면
악한 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고스란히 아주 적나라하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인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곧 우리 가운데 있는 육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충돌을 합니다. 둘이 싸움을 합니다. 둘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눌러 이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이러한 육체의 소욕들을 거스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우리가 그 틈을 보였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악한 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휘젓고 다니면서 하는 일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탄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과 함께 연합되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게나만 하면 그 막한 원수 마귀가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치 못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그 원수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고 우리의 털끝 하나라도 건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 마음대로 육체의 일들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나타나 있는 그 육체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데 이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런 육체의 정욕들에 대한 이런 거짓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악한 영들에게 내 삶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내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누구 미워해 본 적 있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다 긍정이라는 말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정말 미워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 있습니다. 너무나 미워서 정말 내 눈이 사시미 눈이 되는 것처럼, 응? 눈이 옆으로 돌아가는 점. 그리고 그 사람만 보면 내 마음 가운데 분이 올라오고, 그리고는 우리는 항변합니다. 주님, 내 마음,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그런지 주님 아시죠?
주님 갑자기 엘리야와 갈멜산이 생각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 벼락이 어디부터 떨어지죠? 저 악한 자를 그냥 두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육체가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것은 곧 악한 영들에게 대하여 들어오십시오, 날 다스려 주세요 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참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존귀한 존재들인데 좀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지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너희들 영혼 가운데, 너희들 심령 가운데, 너희들 삶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들의 삶을 뒤죽박죽 만들게 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에게 감당을 시키는 거냐 하면서 여러분들을 막 정죄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정말 힘드니까 너희들 제발 제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제발 부탁이다. 여러분들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죠.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 주위를 어슬렁 어슬렁 하다가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자그마한 허점을 내보이게 되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들쑤셔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부르심을 입을 때부터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전사로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정복 정쟁을 완성시킨 장본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그러한 열망과 그러한 열정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한 부르심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부르심을 입은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자신을 보호하고 그 왕국을 건설할 도구가 되어지는 그 칼을 놓지 않습니다. 그는 잠을 잘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식사를 할 때나 항상 자신의 칼을 자기 곁에 두고 살았을 겁니다. 자신의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 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을 방해하려는 그 악한 자들이 그의 주위에 둘러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그 칼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국이 통일이 되어지고 그가 왕으로 군림하며 이제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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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단 한 번 그의 칼을 놓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내보내서 싸우게 하고 자기는 그 다윗성에 혼자 남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그 순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그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은 들어와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움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슬픔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밤에는 잠이 안 와서 막 헐떡대던 그 지체들이 주일날 예배만 딱 오면 아주 그래도 찬양할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말씀만 딱 선포되면 바로 깊은 명상과 묵상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이 피곤해서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일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혹사하다 보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드를 내려놓았을 때, 우리의 방어선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생활을 그가 지속해서 지어나갔다면 그가 그러한 문을 열어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로몬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실수를, 그러한 잘못들을 저지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시고 꿈을 주시고 이럴 때는 좋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 힘들어요, 기도도 안 되고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내가 딴 생각하는 거 괜찮겠죠, 그래도 주님께서 나 지켜주실 거죠.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영혼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이미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그것을 우리가 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의 이런 3분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구원을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지고 구원받는 존재로 거듭나지만 우리의 혼과 육은 아직 그런 상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생각 가운데 사탄 원수마귀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의 편안하고 안락한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 가운데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들어와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고 우리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모든 병의 근원이 악한 원수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몸을 혹사해서 막 정말 몸을 혹사해서 일을 하면 당연히 이상이 오게 되죠. 우리의 생각들을 너무 골똘하게 집중해서 어떤 한 것을 막 파게 되면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위험은 바로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몸을 혹사하게 되면 뭐 밤새서 공부를 한다든가 밤새서 뭐 그 드라마를 봤다든가 뭐 TV를 봤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피곤하죠. 그 다음날 뭐 하루 종일 방바닥에 굴르면서 잠을 자도 피곤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10년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유도 없이. 그리고 그 다음에 걸리는 사람이 공격 목표가 됩니다. 바로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자연적인 생리현상, 아주 자연적인, 아주 그냥 보통, 아주 평범한 그런 현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피곤한 몸을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미움과 그런 분노와 그런 짜증남과 그런 마음들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냐고 정결함을 추구하지 않는 우리는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죠. 미워하고 싸우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꽃을 보고 감상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감상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꽃을 꺾고 싶은 욕망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죄겠죠. 아름다운 여성,
아름다운 남성, 이런 남성들을 보고 와 멋있다, 예쁘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 창조물을 우리가 깊은 감사와 함께 평가를 하고 즐기는 겁니다. 그죠? 지금 저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한 발 앞서 나갑니다. 야, 예쁜데? 저런 여자랑 함께 하고 있으면 어떨까? 저런 남자와 함께 하고 있으면 어떨까? 그 다음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 경험해 본 거니까. 아주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죠. 따따따따따따.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생각의 범죄로 우리 자신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저리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영의 활동들과 그 악한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벽을 만들어 쌓아놓습니다. 나 그거 생각도 하기 싫어요. 나 그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대적하고도 싶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기뻐 찬양해,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목장 모임하고 금요기도에 나가고 그냥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씁니까? 악한 영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입니다. 속삭입니다. 그래, 그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야. 내 존재를 아예 잊어버려.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나는 내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권위가 있으신 분인데, 전능자이신데 나 같은 존재를 너의 삶 가운데 허락을 하겠니? 잊어버려. 나는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어둠의 세력과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느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악한 원수마귀가 주는 그런 죄성과 그런 유혹들이 우리 삶을 들어와서 우리를 휘젓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왜 나를 버리시나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거 악한 영이 맞습니까? 주님 막아주세요. 쫓아내주세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만 겨우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영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들의 전략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전략들을 알아내고 그것들을 부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전사로서 이 땅 가운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 서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놀라운 부르심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마귀가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라면 악한 영은 우리에게 죽음을 선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면 악한 영은 우리에게 속박과 노예라는 그런 짐을 얽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신다면 이 악한 영은 우리로부터 그 평강을 뺏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셨으면 악한 원수마귀는 괜찮다, 자유의 시간이다, 평안의 시간이다, 축복의 시간이다, 계속 잠을 자라, 이것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어두움의 본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 쓴뿌리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악들을 드러나시게 하시고 그 진리의 조명으로 우리를 조명하실 때 우리 가운데 정결하지 아니하고 거룩해 되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신다면 악한 원수마귀는 그것을 가립니다. 우리의 눈을 막고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어둠의 영에 꼭두각시로 만드는 게 그의 전략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러한 공격에 여러분들 문을 열어놓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아내고 나를 공격해온 그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권세를 취하여 그것들을 밟아버리시겠습니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호시탐탐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지하고 그것들이 들어올 수 못하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기회들을 미리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중국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아무리 악당들이 많이 있더라도 정의의 초고수가 그곳 가운데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악당들이 알아차립니다. 아, 고수다. 피해라. 특별히 그 음식점에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막 떠들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있다가 고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최종 병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한 원수마귀를 밟아버릴 수 있는 그 최종 병기, 하나님의 영으로 둘러싸인 그 엄청난 검기를 가지고 그 악당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기 힘들겠지만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인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아, 크게 좀 얘기하세요.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면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전신갑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원수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극도의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꽁무니 빼기에 바쁩니다. 왜? 우리는 초고수기 때문에 칼을 뽑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고수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초고수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들 이게 초고수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초고수들인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들 맞습니까?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초고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웃지 마세요. 심각한 거예요. 초고수면 그 고수답게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면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방어선을 내려놓으면 즉각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짜증이 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존재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줍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이제 그 악한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씨앗들을 제거해야 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공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 붙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믿는 자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들 감동이 오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그 감동이 오십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아싸!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능의 능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 감지하고 인지하며 그 적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그 권세를 취하여 결박하고 사로잡고 이 땅에서 축출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 영에게 스스로 명령하십시오. 잠자고 있는 내 영아 깰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깰지어다. 자,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 자들로서 맞죠? 여러분들 고수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오합지졸인 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밟아주러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께 그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그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능을 이제 믿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전사임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사임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극한 군대임을 압니다. 주님,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듯 낫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심령을 주님께 토로하십시오.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새롭게 하는 영, 새롭게 하는 영이 임할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체성아 다시 살아날지어다. 주님의 생기가 부어질지어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두움의 흔적들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에 있는 권세를 취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으로부터 축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내 삶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내 삶에 존재하는 미움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야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임하셔서 만지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옵소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님, 이 시간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유가 임할지어다.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가 임할지어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자유를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모든 죄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억압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지어다. 믿음으로 입을지어다. 취할지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예비한 그 전신갑주를 취할지어다.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의 방패를 허락했으며 말씀의 검을 허락했음을, 성령의 검을 허락했음을 너희는 기억할지어다. 이제 일어서 사용할지어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지속적으로 만지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검을, 그 성령의 검을 여러분들 손에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힘들고 여러분들을 주저앉히고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를 취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복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밟으십시오. 평강의 주님께서 그 원수 사탄 원수의 머리를 우리를 하여금 밝게 만드실 그 순간까지 우리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소리 높여 여러분들 목소리를 다하여 여러분의 있는 힘을 다하여 나아가십시오. 싸우십시오. 이 시간은 전쟁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전투의 시간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지어다. 주의 전사들은 일어날 지어다. 주의 전사는 일어날 지어다. 그 권세를 취할 지어다. 그 권세를 취할 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지어다. 새로움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자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자아가 깨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악이 깨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적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짐을 압니다.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 원수마귀들의 진을 허무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공격무기가 되므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일어서서 이제 그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정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정체성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만일 내가 네 아비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가 나와 함께 거하면, 나와 함께 동행하면,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결코 주님으로부터 나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